똑같은 objection이 있습니다. 이 objection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는 다음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감옥에 have to lie in 갇혀 있어야 된다. lie 혹은 감옥에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감옥에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둘 중에 어떤 하나 의미일 텐데 또좀 보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 때문에 혹은 내가 지불할 수 없는 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누워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 추방을 얘기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한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처벌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면은 나는 삶의 사랑에 의해 정말 눈이 멀어야 될 거다. 그리고 만약 내가 뭔가를 기대할 만큼 비합리적이라면 이 말이죠. 만약 뭔가를 기대할 만큼 비합리적이라면 그리고 굉장히 긴 단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빼놓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견딜 만큼 견딜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정도로 내가 비합리적이라면은 나는 삶의 사랑에 의해서 눈이 멀어야 될 것이다 말이죠.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는지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when 언제냐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나와 같은 아테네 시민들이죠. 내 자신의 바로 시민들.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인 여러분들이 내 말, discourses and words. 그러니까 나의 말이죠. 내 말. 내 말을 견딜 수 없는 때에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은 동네 사는 여러분들이 내 말을 견딜 수 못하는데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댐, 이 댐은 이 아들입니다. 다른 도시. 내가 추방되어서 가는 도시죠.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인들이 참 같이 지내기 힘든 그런 진상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시민, 이민, 그러니까 이민 자격을 더 이상 안 주는 거죠. 니들 아테네 들어오지 마, 야만인들아. 이렇게 잘라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 추방된다면, 내가 그 사람들이 내 말과 글은 아니겠죠. 말만 했으니까. 내 말을 그 사람들은 인내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 는 말입니다. 추방돼도 난 추방을 여러분들이 날 추방하겠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냥 죽고 말련다.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니까. 아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내 말이 듣기 싫어서 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물며 당신들이 경멸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죠? 당신들이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견디고 인내하고 날 높이 평가해 주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추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한테 제시하더라도 추방하는 대신에 너 죽이지 않을게 하더라도 오케이 그만 죽여라 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들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똑같은 뭔가 어브젝션이 있습니다. 이 어브젝션은 좀 반대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것도 아니고 대항이란 말도 쓰인 것도 아니고 그냥 논리, 똑같은 논리입니다라고 논리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네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래서 지불할 수 없는 돈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추방을
아마 여러분들이 나한테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추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나는, 아무래도 삶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눈이 멀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만약에 내가 추방되어서 가는 곳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나의 말과 생각을 용인해 줄 거라고 기대할 만큼 내가 비이성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나는 아마 삶의 사랑에 의해 눈이 멀어야 될 것이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나와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내 말과 생각을 참나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웬? 그리고 여러분, 웹의 주어는 마찬가지 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가 추방돼서 갈 도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몹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절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런 곳으로 추방되어 간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비합리적인 사람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이라면은, 나는 분명히 삶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이 먼 것이 다름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목숨이 아까워서 추방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은 목숨이 아깝단 말입니다. 삶에 대한 사랑으로 의해서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목숨이 아까워서 이렇게 뻔한 사실들, 나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조차 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상황에서, 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조차 멸시하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 속에 가서 그 사람들이 날 받아들여 줄 거라고 기대할 만큼 어리석다면은, 나는 목숨이 아까워서 목숨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린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죠. 그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 굉장히 논리적으로 표현했죠. 굉장히 시적이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표현이죠.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잖아요, 그죠?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데 시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 되죠. 하여튼 아름다운 글입니다. 그런데 나온 김에 문장을 하나 해석을 하죠. 그러면은, 자, if 절만 보겠습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보충어로서 irrational이고, 다음에 as to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문장인데, 이 문장은 이렇게 읽어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붙는 거죠. 이 문장이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끼어 들어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 주어, 동사, 보충어로서 형용사가 와 있는 경우입니다. 보충어는 형용사. C는 ADJ, Adjective의 약자입니다. 형용사. 그리고 as to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거는 뭘까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건데, 비교 문장입니다. 이것도 비교 문장인데, 비교문은 제가 뭐라고 그랬었나요? 그거 절과 절이 비교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절과 절이 되는데, I expect that. 그러니까 보충어와 보충어, C와 C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as 다음에 하면은 I am to expect that이야 해서, 이게 보충어로서 이번에는 절이죠. 절. 그래서 주어, 동사, 보충어. 주어, 동사, 보충어로서 절이 와 있고, 그리고
이 보충어와 이 보충어가 서로 비교되고 있는데 앞에 보충어는 형용사고 뒤에 보충어는 절이죠. 이런 형식에서 이 I am이 생략돼 버리고 남아있는 게 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날 참을 것이, 날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다른 내가 추방된 도시의 사람들이 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어리석다면 말이죠. so라는 단어가 쓰이고 주로 as to가 남아서 이걸 so as to 문장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게 비교 문장이라는가, 여기 I am이 들어가 있다는가 생각하시다면. 그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충어, 보충어, 보충으로서 잘, 그죠? 이런 형식입니다.